안녕하십니까. 버블스톰의 바이오 하자드 리벨레이션즈 2. 숫자로는 11화고요. 베리편 에피소드 3 후반부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 끝내고 잠깐 누웠는데요. 잘 뻔했어요. 그래서 빨리 엔딩 보고 좀 쉬고 싶습니다. 아, 정말 이 게임 끝나면 뭐 해야 되지? 잠깐만요. 저 끝에 뭐가 있네요. 저 끝까지 한번 가면 뭔가 굉장히 희망찬 뭔가가 있을 겁니다. 나탈리아 일발장전. 나탈리아 방금 보셨어요? 벽돌 들자마자 앞으로 뛰쳐나가는 거? 진짜 무서운 여자라니까. 뛰어! 나탈리아는 어떻게? 오우! 잘 뛰네요. 여전사. 여전사 스타일이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커서 훌륭한 전사가 될 겁니다. 바이오 테러리스트의 위협에 맞서는. 근데 이건 뭐지? 드디어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어휴. 자, 이 밖에서 무슨 거지 같은 일이 여기서 끊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 이 밖에서는 무슨 Okay, we're 거지 같은 out. Now to pick up Wesker's trail. 거지 같은 일이 일어날지 상상만 해도 두렵습니다. 알렉스 추적하기. You don't have to come with me for this. I'm staying with you. I want to know the truth as much as you do. 네, 전설이래. 진실을 알고 싶다고 합니다. 이게 뭐지? 광산인가? 광산하니까 바이오 하자드 5가 떠오르기도 하고, 이 부분은 느낌이 좋네요. 네, 유튜브 Once upon a time, this must have been 미리 some kind 보기로 of 저장을 mine. 하든가 해야겠습니다. 광산 같은 경우는 바이오 하자드 5에서 한번 나왔었고요. 또 어디 나온 데 Harry, 있나? I think I remember something. I think that woman used to be down there somewhere. Okay. Let's head down and look for a 여기 way 어딘가 across. 있었다고. 잠깐만, 뭐야 저거? 사람이 아주 쨍하게 걸려 있습니다. I'm not leaving this island until she does. 여기 좀 맵이 넓은데? 딱 보스전 하기 좋은 공간인데요. 이렇게 넓은 공간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클리어 편에서도 그 거대한 보스가 한명 나왔으니까 베리 편에도 뭔가 그에 필적할 만한 뭔가 거대한 게 나오겠죠? 개인적으로는 별로 바라는 일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아, 광산이라기보다는 채석장, 그게 그건가? 네, 뭔가 있네요. 오, 사람들이 막 걸려 있습니다, 위에.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잠깐만. 방금 투명 몬스터의 소리가 났던 것 같은 발연제. 조합이 안 돼요. 조합하는 것들은 전부 다 나탈리아한테 박아버리고. 으아차. 그래, 이런 것만 제가 챙기는 걸로. 잠깐만. 이 안에 뭐가 있나? 아니, 이 안에 뭐가 있다기보다는 있었네요. 여기에 뭐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곧 만나 뵙게 될것 같아요. 음악도 상쾌하고요. 이런. 저는 아마 뒤에서 은밀하게, 위대하게 살해할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오랜만에 만나 뵙는 친구라 감회가 새롭기는 개뿔이 뒤져버리고 싶네요. 반대편에서 잠겼고, 위로 올라가 봐. 일단은 오른쪽으로 가서 저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이 맞다면 말이죠.
여긴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못 가네요.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갑니다. 그러면 저쪽으로. 오케이. 갈 수 있나? 못 가네요. 길을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뭔가 언젠가 어디선가 언젠가 들어갈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건 나중으로 기약을 하고. 네. 올라가는 길은 엘리베이터밖에 없다니까 엘리베이터를 작동시킬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죠. 물론 파워가 없습니다. 파워소스 찾아 산말리. 여기 맞나? 잠깐만요. 지금 맵이 연결이 하나도 안 돼서 일단 내려갑시다. 뭔가 나와라. 이거를 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 당장에는 쓸모 있는 아이템들이 안 움직여요. 쓸모 있는 템을 찾으러 움직여 봅시다. 보스만 나오지 마라. 투명 몹도 나오지 마라. 그냥 아무것도 나오지 마라. 제발. 어 이런 젠장. 아무것도 나오지 말라니까 보스급 몬스터의 촉수가 나타났습니다. 오케이. 그 특수 파츠를 시험해볼 기회죠. 오! 위력 레벨 4. 그러면 여기에 박으면 100이 180이 되네요. 100이 180. 아이고. 85가 140. 그러면 네. 이렇게 되면은 권총을 쓸 필요가 없죠. 이거 한 발이 권총 한 발보다 세니까요. 좋았어. 아예 그냥 차라리 얘 같은 경우는 몰빵을 아니구나. 위력이 이미 껴있군요. 그럼 몰빵을 할 수가 없네. 좋아요. 어설트 라이플의 위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1이나 그 뭐야 어디서 봤지? 베리편 전반부에서 봤나? 아무튼 그 1이나라는 딸내미의 편지입니다. 그 여자는 괴물을 만들려고 한다. 뭔가를 주사했다. 이 섬은 끝장났다. 아파. 이런 식으로 몸이 아파도 일기는 씁니다. 그것이 이 바이오 하자드 시리즈의 숙명이에요. 숙명. 자, 뭔가가 있어라. 뭔가 있는 대신에 굉장히 기분 나쁜 뭔가가 있는 것 같네요. 다시 바꿔. 여기가 아닌가? 네. 뭔가를 작동시켰습니다. 이제 밖에 있는 뭔가가 움직이겠죠? 불을 켰으니까 뭔가 하나 정도는 움직이겠죠? 네. 저기 불이 들어와 있네요. 아, 이걸 타고 가면 되겠습니다. 베리도 갈 수 있나? That should help me get things from point A to point B. 아니구나. 이거는 그 저거를 움직일 때 사용하는 거네요. 나중에 얻을 그 발전지를 구할 때 사용하는 물건이라고 합니다. 오씨. 이 안에서 격렬한 보스전이 펼쳐질 것 같은 훌륭한 예감이 듭니다. 오, 드디어 백원암 다달. 시대를 얼마나 기다렸는가. 별로 내려가고 싶지 않은데. Good God, what a mess. 네, 여기에 있네요. 발전기. 이걸 여기다 나눠다 두면 지가 알아서 가겠죠. 에이씨. 이 정도는 좀 알아서 좀. 아유씨 진짜. 됐어요. 잘 가라. 옷감 필요 없어요. 아니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살균제, 알코올, 화약. 좋아요. 아니 이것도 다 줘. 베리편은 굉장히 부유하네요 게임이. 일단 오이 깜짝이야 씨.
네, 이게 보스이긴 한데 아마 여기서 싸운다기보다는 우선 1차전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한번 쓰러뜨리고 나중에 한번 더 싸우겠죠. 이씨, 걸려서 공격이 안 된다. 카리스마 나. 오, 이런. 그래도 역시 보스전이라서 그런지 잘 쓰러지지 않습니다. 죽자 우리. 적당히 싸웠으면 우리 죽자꾸나. 됐다. 아닌가? 아니네요. 역시 우로보로스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어휴, 지금까지 모았던 모든 총알들이 한꺼번에 아작이 나는 기분. 어디로 올라가야 돼? 응? 그 배터리는 어디까지 알아? 문이 잠겼네. 아야, 문이 잠겼단다. 우리 어떻게 나갈까? 치울 수 있나? 못 치워요. 진짜로 문이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지나갈 수 있는 다른 길을. 여기로 갈 수 있나? 아, 되네요. 오!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다니면 되는 거. 어, 잠깐만. 적들이 많이 생겼어요. 여기저기. I'll throw my back out if I try to lug this thing all the way to the elevator. 아유, 우리 할아버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제로 나이를 봐도 아마 할아버님이 맞을 거예요. 이걸 드시고 이거부터 일단 옮깁시다. 아유, 비켜라 나탈리아. 중요한 물건이란다. 다운필드에 그 괴물 적들이 좀 있는데 걔들은 그때 가서 고민을 하도록 하고, 지금은 아이고 무겁다. 무거움이 느껴져요 움직이면서. 좋았어. 다음 차례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저쪽으로 올라가야겠죠. 이 몬스터들을 조심하면서. 이거 클릭킨 그 태그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그런 기능이 전무하네요. 왼쪽에서 들어갔으니까 아마 오른쪽으로 나오겠죠? 네, 소리도 오른쪽에서 들립니다. 그럼 제가 왼쪽으로 빙글 돌아서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맞나 근데? 없어졌어. 저기 있다. 넌 잡혔어. 어이구, 두 명이다. 안 돼. 개 깜짝 놀라. 왜 한 명이 안 보이지? 저기 한 놈 있고요. 쟤는 아마 다시 이쪽으로 올 것 같은데. 무시. 어, 이런. 어, 잠깐만. 그렇지. 위, 그렇지.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좋았어요. 나의 것. 됐다. 이놈도 잡았다. 돌지 마. 아우, 진짜. 고추. 어쩌다 고추 사냥꾼이 됐습니다. 괜찮아요. 무사히 끝났으니까. 어딨지? 이걸 어디로 옮겨야 되는가? 다음 엘리베이터가 어디죠? 여튼 여기 꽂아놓고 문부터 엽시다. 아이씨, 문 열려면 또 안으로 들어가야 돼. 아, 나탈리아 투입?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벽돌을 놓지 않는 저
당돌함. 이러면 문이 열려야 되는데 막막하네요. 아니야, 동시에 해야 되는구나. 넌 거기 있어라잉. 나도 간다. 네, 열렸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제 착각이겠죠. 나탈리아도 이제, 아 잠깐만, 나오지마. 그렇지. 어, 여기도 있다. 풍요롭다. 이지모드 찬양. 또 뭘 주었지? 아, 빈병 주었구나. 화염병을 만들어서, 아니 폭발병을 만들어서 이걸 빼면 아마 저쪽으로 갈 수 있겠... 이걸 빼도 문이 잠기지 않겠죠? 이제 이걸 어디다 꽂더라? 그게 기억이 안 나네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저 위에다가 꽂아야 됐던 것 같은데? 잠깐만, 좋지 않은 소리가 들려와요. 이거 저 위로 어떻게 가져가지? 일단 이 좋지 않은 소리의 정체부터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올라갈 수 있나? 올라갈 수 없다. 나탈리아! 님 가능? 안됨? 알았다. 억지로 올리지 않을게. 이걸 위로 올려야 되는데? 이쪽으로 갖고 오는 게 아닌가? 어허... 이걸 들고 2층으로 옮겨야 된단 말이죠? 이거를? 근데 어떻게 옮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열해! 일단 잘 보이는 곳에 이건 놔두고 천천히 생각해보죠. 시간 많으니까 차근차근 올라가볼까? 아이고, 아 진짜 그러니까 이걸 저기다가 박아 넣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게 열리면 좋을 텐데. 저번에 보니까 반대편에서 잠겨있음이었죠? 혹시 열렸나? 혹시 전원을 공급시켰기 때문에 지금은 열리는 걸 수도 없어요. 여기가 길인 거는 100% 맞는 것 같은데 들어가는 길을 모르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길을 못 찾지? 엉망진창이네. 이 전판에 내가 놓친 게 있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딱히. 지금 여기 템이 있거든요? 이걸 가져와서 먹을 수는 있는데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런 짓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하다못해 저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기다 놓으면 끝인데. 그러니까 이 건물 문을 열어서, 아 잠깐만요. 아니야 아니야, 내려가봐. 저쪽 오른편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입구가 있으면 정말 좋겠네. 맞아라. 맞다, 여기가 답이었어요. 좋았어. 저기 한 명 있건만 과연 등짝을 노릴 수가 있을지. 있네. 충분히 너의 등짝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 뒤만 돌지 마. 오케이. 후. 자, 이제 다 끝났네요. 이걸 이제 저거를 안으로 갖고 와서 올리면 됩니다. 위로. 다 끝났습니다. 아유, 사람을 몇 번을 왔다 갔다를 시키는 거야? 가벼운 물건도 아니고.
빈병이다. 빈병 수고합니다. 하나에 30원 배달시키고 나탈리아는 빈병 회수합니다. 빈병 회수. 이걸로 폭발 만들어서 드리고요. 됐어. 이제 2층으로 가면 됩니다. 야, 핸드건이 140발 있어요. 고전 바이오 하자드 시리즈도 이 정도까지 모이지는 않는데 이지모드가 너무 당돌한 짓을 해버렸습니다. 좋았어. 다 왔다. 이게 끝인가? 아직 시간상으로는 10분 정도 남았는데 이게 후반부의 메인 게임 플레이라고 하면 약간 모자라네요. 이쪽에 설치가 되면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하시겠죠. 기다립시다. 무작정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올라올 때까지, 이쪽으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져라. 아이고, 미안. 매그넘 탄알이 정말 안 나오네요. 차라리 핸드건 공격력을 올려버릴 걸 그랬다. 이 정도까지 총알이 많이 나올 정도였으면. 비켜, 이놔. 퉁. 됐습니다. 들어. 아니, 들라오. 다 했네요. 어휴, 정신없어. 내려온다. 눈치 없이 올라가진 않겠죠? 작동을, 됐다. 누가 있네요. 죽은 건가? 죽은 게 아니네. 약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아이고. 으, 피해. 약점 8 아니야? 다리네요. 아, 뭐야, 약점이 어디야? 약점이 없을 수도 있나? 나탈리아, 나탈리아 어디 계시죠? 머리다, 머리. 약점이 머리였어요. 으아, 피할 수 없어. 어, 피했다. 왼쪽 머리인지 오른쪽 머리인지. 아이고, 장전. 9발밖에 안 들어가니까 뒤이기 짜증나네요. 됐다. 올라가자, 아가야. 나탈리아, 어여 와. 크, 바이오 하자드 3에서 이제 특정 루트를 타면 이제 베리가 나오거든요. 이씨. 근데 그때 이제 베리, 그러니까 턱수염, 코수염, 턱수염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100% 베리인지까지는 뭐 잘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베리라고 100%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탁 날라오는 게 얼마나 멋있었는지. 그랬던 아저씨가 지금 이렇게 늠름하게 성장해서 딸내미를 찾아왔는데 6개월 전에 죽었다고. 이 일을 어떡합니까? 어어, 두 놈이죠? 화염병 있나? 폭발병밖에 없네. 한 놈은 잡았는데 지금 뭘 들고 있는 거야 저거?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얘들아, 겁먹지 마. 물지 않아요. 아니, 물 것 같은데? 우와, 씨, 진짜, 진짜 흉측하다, 진짜. 일단 약점은 다 공개됐고요. 됐다. 어, 깜짝이야, 씨. 화염병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못 모르고, 저거만 너무 많이 만들었네요. 편지. 오늘은 처리해야 할 시체가 많았다. T-포보스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딘가에 써먹어야겠네요. 어디에다 이걸 꽂아 넣을까? 답답하다. 이거 들고 있을 땐 답답! 오 마이 갓!
아, 이거 들지 마. 이걸 왜 들어? 왜 두 명이냐, 근데? 아니, 이건 아니잖아. 또 일반 몹하고 특수 몹하고 섞어서 나오는데 이런 전개는 진짜 아닙니다. 머리가 약점이니? 보스 어딨냐? 보스 어디서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뛰어, 뛰어, 도망가. 나탈리아가 적을 방심시키는 동안에 우리 매그넘으로 막는구나. 열어. 안 여네요. 폭발병이 하나 나왔으니까. 아니, 꼼짝도 안 하네. 매그넘 하나 두 발. 고맙긴 합니다만 장전할 시간이 마땅치가 않네요. 아이, 젠장. 괜찮아, 나탈리아는 몇 대 맞아도 돼. 됐다, 죽었다. 어휴, 사람 얼굴이에요. 보이시죠? 사람 얼굴이 여러 개가 붙어 있습니다. 아마 그 알렉스 웨스커, 그러니까 이 챕터 초반부에서 나탈리아 했던 그 여자처럼 만들려다가 실패한 실패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뭐 아무튼 죽였습니다. 매그넘 탄알이 있어서 다행이었고 노멀 모드가 아니라서 다행이었죠. 자, 이제 끝일 것 같아요. 다 올라왔습니다. 보스도 나올 만큼 나왔고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더 이상 뭐가 나온다는 거야? 내려가, 조심조심. What now? 아이고, 막혔네. Let's keep at it. We'll have that old bitch cornered soon.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숲을 지나서. 크, 햇빛 좋다. 게임에서 이렇게 석양 같은 걸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끝인 것 같습니다. 3D 영상이 나오면 이제 이 챕터도 끝이라는 거죠. 자, 이제 어떤 깜짝 놀랄만한 엔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에피소드 4까지 나면 이 게임도 끝인디? 나탈리아. 오메, 깜짝이야! 어휴, 깜짝이야! 아이고, 헤어졌네요. 어떻게 나탈리아도 뛰어내려야지. 아, 근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였다네요. 네, 바이러스를 먹고 알릭스 웨스커 자신도 변했는데 나탈리아만 멀쩡한 것에 질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탈리아가 뭘 잘못했다고? 어? 죽나? 엄마야. 왜? 아니, 왜? 뭘 말을 해줘야. 아니, 이보세요. 다음 주에 엔딩이라니까요, 이 게임. 뭘 이렇게 제대로 안 보여주는 거야? 설마 나탈리아가 최종 보스인 건 아니겠죠? My whole life has been a prelude to this. My true birth. Wherever she went, we could still catch her. 베리는 아직도 웨스커를 잡기 위해 움직이고 있고. 어? 아. 편집도 참 진짜 환상적으로 잘 해놔서 어디까지가 뻥이고 어디까지가 뻥이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마지막 에피소드 변태입니다. 변태. 변태 같은. 물론 그 변태가 아닌 줄 알아요. 에피소드 3. 이제 그
상식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좀 뭐랄까 확실히 노멀 모드보다는 쫄리는 느낌은 훨씬 없어졌습니다. 근데도 뭐 그냥 그럭저럭 괜찮게 게임을 했던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이제 왜냐면은 뭐야 에피소드 1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에피소드 1 클리어 편 엔딩이 뭐였더라? 뭐 아무튼 베리 편 엔딩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에피소드들에서도 그 정도의 스토리텔링을 좀 기대했었는데 그게 좀 덜 한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각 에피소드 엔딩마다 진짜 기절할 정도의 충격을 전해줄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됩니다. 조금 뭐 지금도 충분히 뭐 할만하긴 하지만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이오하자드 시리즈에서 이렇게 날짜를 이용해서 트릭을 스토리에 트릭을 거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왕 스토리를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꼬아놨으면 뭔가 그 6개월이라는 시간차를 이용해서 스토리를 밝히는 순서 같은 걸 이렇게 꿰갖고 뭔가 좀 다음 주를 진짜 막 기다릴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지금까지 제 경험상으로는 에피소드 1 엔딩 때밖에 없었던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뭐 근데 그 외에는 뭐 적당히 게임하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번 판에 저는 그 새로운 몬스터가 안 나왔네요. 보스는 나왔지만 적이 안 나왔습니다. 어쩌겠어요? 다음 판이 엔딩입니다. 다 끝난 거예요. 다음 주에 이거 다 촬영하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이오하자드 리버스나 플레이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 게임은 너무 옛날 게임이라서 세이브하는 게 좀 귀찮아가지고 연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연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직까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게임은 또 여러 많은 분들이 손을 대셨거든요. 대부분이 질편을 플레이하시니까 이제 뭐야 차별화를 삼기 위해서 크리스편을 플레이할까 하는 생각을 없지 않아 한 적도 있는데 제가 크리스편을 잘 안 깨봤습니다. 한 번 깨봤나? 잘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플레이하는데 애로사항이 꼽힐 것 같아서 일단 그거는 보류를 하고 있고 일단 지금은 뭐 리벨레이션에나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와 생각해보면 진짜 바이오하자드 신작이 나왔는데 일주일 단위로 풀고 앉아있고 너무하는 놈들아. 조금씩 맛보는 재미? 그런 건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것으로 베리편 에피소드 3 베리편도 끝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레이드 모드를 많이 즐기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레이드 모드 자체를 안 켜요. 근데 재밌게 하시는 분은 그걸 엄청 재밌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을 사고 싱글 플레이를 다 클리어를 해도 그놈의 레이드 모드 덕분에 뭔가 좀 더 게임에 양념이 쳐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메달 딴 거 뭐 없나? 나탈리아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은 채 하수처리죠. 모르겠다 씨. 저런 걸 뭐하러 도전한. 오 스킬이 19개나 막히는군요. 돈이 8,000원이나 있기 때문에 근데 뭐 딱히 올리고 싶은 게 없어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게임에 그 즐거운 고민이 없습니다. 보조무기 화력 최후의 저항 이건 이지모드에서는 하등 필요 없는 기능이고 회피 거리가 증가
앉을 경우 일시적으로 무작 상태가 됩니다. 이거나 이렇게 두 개 올릴까? 회피를 좀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린허브를 빨리 먹기 위해서 나머지는 모르겠다. 아무거나 올려. 됐어요. 1500원. 이 정도 남겼으면 마지막 판에서 좀 쓸 수 있겠죠. 나머지는 그러면은 간편하게 에피소드 4에서 뵙도록 기약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사이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항상 이게 수요일날 풀리는데 기다려주셔서 봐주시는 분들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